변사님 이제 파출은 몇 년 차죠? 제가 업으로 한 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짬밥이 보통이 아니신데 비비팩부터 같이 하셨었잖아요. 카메라 한번 크게 말아먹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저도 비어디 한번 크게 말아먹었을 거. 누군 아픈 상처나 나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인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파출류 농장이 바로 크레팍스입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봐도 좀 웅장하지 않나요? 아시아 최대 규모. 진짜 오늘 영상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또 이번에 8월 26일,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랩타일 페스타에 참가할 예정이니까 진짜 많이들 놀러오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와 이제 퇴근하고 도착했는데 공장이에요. 엄청 큰 돈인데 건물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한국 동물무역법이 매직으로 적어놓으셨는데 명판이 어 재밌네요. 네. 오 입구가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네. 진짜 제가 한 몇 년 전에 놀러 있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입구에서 제가 보니까 네. 명판을 매직으로 적어놓으셨던데 좀 명색이 아시아의 최대 규모 농장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나 벌써 깜짝 놀랐어요. 어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오픈할 아, 때 급하게 네. 이제 써가지고 한다고. 아 급하게 맞다 사장님 우리 인사 깜빡했어요. 아 네네. 한 3년 전에 네. 국군 사장님 채널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아무 재밌게 한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바로. 자 이쪽에 일단 1층인데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와 근데 여기 또 막 보니까 뭔가 세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토케이 개코 이제 토케이 브리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지금. 고장 났네요. 아, 도대체 몇 마리를 넣으려고 토케이 다음 주에 수입 들어오는 것까지 한 400마리 정도 넣고 왔습니다. 와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시다. 자 그럼 1층은 지금 이제 토케이 아직 세팅 중이니까 네. 말 그대로 이 정도 규모의 사육장을 전부 다 토케이를 넣을 거다. 아 되기 전에 와서 다행이네요. 내가 토케이 지정서 아 농담입니다. 이게 다 토케이죠 지금 이거? 네 얘네들 이제 수입 들어와가지고 아~ 지금 이제 구충 그러니까 일종의 검역 같은 과정을 거치고 아 검역을 네. 거친 다음에 네. 토케이 몇 마리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농장에 있는 거 한 200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이 건물 안에 토끼가 200마리가 있어요? 네네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애들이 이제 열성 패턴리스라고. 아, 열패라고 부르죠, 열패.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우성 패턴리스네요. 아 근데 토케이가 요즘에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근데 저도 이제 네. 사육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네. 그냥 처음 들어오면은 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키우다 보면은 아 또 자기 번식할 거라고 꽤 많이 순해지더라고요. 아씨 아 농담이고 토케이가 국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토케이 모프들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잖아요. 그쵸. 맞죠. 인도네시아보다 많을 겁니다. 거기 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했던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솔직하시네. 2층이 진짜 저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훨씬 많이 깔끔해졌어요. 와 저기 직원분도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오, 야근 수당 주시는 거죠? 아주 많이 챙겨드리고. 네, 대답이 없는데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첫 번째 사육장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라 색깔 느낌이 나는? 아, 보라색이나 느낌 나요? 네. 우와, 잠깐만, 이거 하나가 보라색이네? 보라색이고 눈도 빨개요 이 친구들은. 아니 이거 알비노 라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모프명이 좀 재밌는데 타노스입니다. 타노스.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좋다. 진짜 이게 영상에 잘 안 남기는데 색깔 진짜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네. 성체됐을 때 느낌 되게 궁금한데? 성체 때도 똑같이 저런 발색을 유지한다고요. 아, 진짜요? 네. 1년 뒤에 딱 놀러 오면 되겠다. 토케이도 다 완성되고. 나중에는 엄청 커져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다 같은 종인데. 네, 어떤 종이에요? 거들테일입니다. 와, 거들테일. 우와, 거들테일. 오, 이거 한 마리당. 오, 이거 진짜 촉감이 엄청 딱딱하네요, 보니까. 네. 아보또마뱀이라고도. 이야, 진짜 촉감 질입니다. 이거 색깔이 너무 이쁘다. 네. 확실히 고가종들은 이 느낌 자체. 비싸고 못난 도마뱀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번씩 싱글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아. 머리랑 똑같이 생겼죠? 아, 기괴하게 생기긴 했어요. 네, 아, 넘어갈게요. 싱글백 키우시는 분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이제 모프 블루텅스키 그. 완전 새까만해? 네, 멜라니스틱이라고 하죠. 아, 멜라니스틱이면. 완전 그렇죠. 그냥 까맣게 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와, 얘 호주 애들이죠? 네. 되게 고급져요. 네. 일단 볼만한 개체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 얘네들 또 난태생이잖아요. 네, 새끼 나는 애들이.
게사를 먹습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먹이고 있는 거야? 얘네 밥입니다. 블루탕이 게사르로 키우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다던데 진짜 여기서 게사르로 키우는구나. 네, 엄청 잘 먹어요. 와 진짜 개 같은 애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그 나테일 종류들이 있는데. 네, 억울하게 생긴 애들. 네, 얘는 이제 그 밴디드 아스퍼라고 하는 애들이고. 아스퍼가 이제 나테일 중에 제일 고가 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밴드가 있는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뭐 아스퍼에서 안 끝나고 네. 나는 줄무늬다. 아 대단하시다. 상당히 고가의 도마뱀인데 한 마리 얼마 주면 되는데? 요즘에는 한 쌍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번식이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번식. 근데 얘들이 은근히 좀 예민해가지고. 네. 사육하드 난이도가 지금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네. 아 예민해요 많이? 아니요. 아유 소리. 미안한데. 예민하네요. 변사장님 이제 파출이 몇 년 차죠? 제가 업으로 한 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짬밥이 보통이 아니신데 비비팩부터까지 하셨었잖아요. 카멜리언 한번 크게 말아먹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 저도 비어디 한번 크게 말아먹었을 거. 누군 아픈 상처나 하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는데 10년 정도 걸리셨다. 그렇죠. 10년 정도 걸렸네요 생각해. 네. 1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 다 취미의 연장선인 거거든요. 아, 아직 끝이 없는 만족사. 네. 계속 키우고 싶은 동물이 있고 네. 계속 또 키워보고 싶고. 아, 그... 병이죠 병.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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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여기 토끼란 말이죠. 네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지금 뽀뽀 토끼 한 마리 볼까요 어떤 애들인지. 네. 그레이라고 불렀던 애들인데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네. 유전이 안 된다 했었는데 제가 번식을 해보니까 이게 또 유전이 되더라고요. 토끼가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오 저 더러운 애 입 벌린 거 봐봐. 오 네. 오 큰일 날 뻔했어. 심장 쫄깃쫄깃하네. 이런 것도 이제 번식 시도해보실 때 되시네요.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친숙한 이 실루엣이 보이긴 하네요, 이거. 이거. 크레가 원래라면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다예요? 지금? 네, 이게 답니다. 아니, 크레 원래 엄청 많으셨잖아요. 근데 또 3층에서 번식하고 하는데 보통 한 달 되기 전에 다. 어디로 나가요? 뭐 외국으로도 아, 많이 나가고 뭐 한국에 아는 대리점에도 나갔고. 아 대리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지금 6개. 와 훨씬 많이 늘었네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변 사장님 저랑 별로 안 친하고 연락이 없으셔 다 몰랐어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같은데 야, 또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돼요. 봅시다. 자 기대가 됩니다. 와 잠깐만 이게 진짜 압도적이네요 여기가. 심지어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고 여기 보시면 우와하하 한 유리장에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죠? 적게는 3마리 많게는 5마리 1대 4그룹 어마어마합니다. 와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제 출장하는 애들 장난 아니네. 옛날에는 베이비에서 좀 자라면은 네. 여기 위에서 키우다가 네. 나가던데 이제 베이비에서 다 나가다 보니까 아, 자연 요즘에 피부가 좋아지신 이유가 있구나. 일단 근데 여기 왔으니까 우리 크레 한두 마리는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특이한 타입 이런 거를 좀 번식하려고 하고 있는. 특징이 이제 등이랑 여기가 무조건 하얗게 나오고. 네. 나머지 색깔이 상당히 까맣게 나오는데 이 형질을 이제 다른 개체들이랑 섞으니까 네네. 좀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색깔이 진한 트라이컬러 그냥 하얀 릴리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 특이하고 다양한 거.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가 계속 라인 브리딩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주황색 무늬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얘 아빠는 얘보다 주황색이 많았고 얘 새끼는 얘보다 주황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까맣게 만들어서 주황색 무늬들을 아예 나중에 없애버리려고. 아, 진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진하거든 보면 되게. 여기가 진하긴 합니다. 아, 지금 눈에 보이는 브리더 그러니까 번식 개체들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암컷이 한 800마리 정도. 저 성체들만 800마리? 그렇죠. 성체가 800마리 정도. 연간 여기서 몇 마리 정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적게는 6,000마리 정도 나오고. 6,000마리? 네. 올해는 제가 봐서 한 1,000마리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8,000마리 직원 몇 명이에요? 근데 여기 농장에는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은 5명. 저쪽 옆에 또 한 동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따로 직원이. 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체로 성장을 하셨군요 진짜. 오늘 그래서 간만에 이대로 가기 너무 아쉬워. 우리가 인터뷰 컨텐츠 진짜 안 찍다가 오랜만에 진짜 사장님이 좀 하고 싶어 하는 말도 많고 나도 궁금한 네. 게 많아가지고 인터뷰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거든요. 네. 2부에서 어떤 이야기 할 거지? 크레 시장?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우리 2부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